Why I hate religion but love Jesus. 내가 종교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이유. 2012년도 1월 10일에 한 젊은이가 이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제퍼슨 베트키라는 젊은이입니다. 사흘 만에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상을 보았고 나흘이 되었을 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베트키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낼 정도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한번 영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back to the point, one thing is vital to mention, how Jesus and religion are on opposite spectrums. See, one's the work of God, but one's a man-made invention. See, one is the cure, but the other's the infection. See, because religion says do, Jesus says done. Religion says slave, Jesus says son. Religion puts you in bondage, while Jesus sets you free. Religion makes you blind, but Jesus makes you see. And that's why religion and Jesus are two different clans. Religion is man searching for God. Christianity is God searching for man. Which is why salvation is freely mine and forgiveness is my own. Not based on my merits, but Jesus' obedience alone. Because he took the crown of thorns and the blood dripped down his face. He took what we all deserve. I guess that's why you call it grace. And while being murdered, he yelled, Father, forgive them. They know not what they do. Because when he was dangling on that cross, he was thinking of you. And he absorbed all your sin and he buried it in the tomb, which is why I'm kneeling at the cross saying, come on, there's room. So for religion, no, I hate it. In fact, I literally resent it. Because when Jesus said, it is finished, I believe he meant it. 종교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참 신랄하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몇 가지 기억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do it,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미 it is done, 끝이 난 것이라고 이루었다고 말씀한다. 종교는 우리가 man searching for God,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라면 Christianity, 기독교라는 것은 God searching for man,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눈멀게 한다면 기독교 진리는 눈을 뜨게 한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종교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종교하는 존재하는 종교적인 모습. 종교라는 것이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직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근본적으로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종교인은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남들을 판단을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 자신의 생활 양식으로, 자신의 신앙 철학으로 남들을 판단하는 사람. 두 번째는 종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참 잘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으로 빠질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드리는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종교인은 남을 판단하고 신앙인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1장 마지막 절에서 참 신랄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놓는 걸 기억을 합니까?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되는 자라고. 그리고 난 다음 2장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사형에 처해지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그러므로 단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범죄해서 사형에 처할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만 여겨 달라고. 그러므로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그러므로 다음에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저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되리라 하고 소리칠 때, 아, 바울 선생 그 말이 맞다고, 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저 이방인들, 저 죄인들 당장에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맞장구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맞장구를 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하는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자신들은 절대 그렇지 아니하다고 선을 꺾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란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 때가 있고, 판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동서남북으로 어디를 갈지, 위험하지 않는지 그런지를 판단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판단하다란 말은 크리노라는 헬라를 쓰는데, 아주 심하게 정죄하는, 차가운 눈빛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걸 두고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례적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는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판단해 나아가는 사람의 성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속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렇도록 자신은 옳다고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와 같이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율법대로 살아가고 열심을 내어서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끊임없이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차가운 가슴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하는 의인의식,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하는 비교의식,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이 모든 것들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는 판단의식을, 정죄를 가져오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일단 선긋기를 해요. 남들과 구별하기를 잘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인데, 이런 구별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분리도 참 유별나게 합니다. 기도해도 저 사람들과 함께 서지 아니하고 따로 서서 두 손을 들고 사람이 보란 듯이 기도를 해요. 기도의 내용도 선을 긋습니다. 주님, 저 세리들과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허랑방탕한 죄인들과 달리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암기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들과 같지 않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종교인들,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 내고 때로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만 우리의 내면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계세요. 천국의 문은 그들에게 닫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아니면 순간도 호흡할 수 없습니다. 벌벌 떨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 세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문이 너희에게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눈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자요, 형제를 보고 싫어하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자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가, 아니면 전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나는 그래도 괜찮노라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그 교만한 목을 들고 살아가는가, 그것의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달은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렸지만,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의인의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은 읽기에도 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설교하는 목사에게는 또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판단한다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자신은 의롭다고, 나는 괜찮다고, 아니 나도 죄인이지만 나는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살짝 자기 자신을 감추는 사람들,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판단한다라는 것은 주인 문제예요. 내가 판단한다라는 것은 내가 판단할 만한 주인, 내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판단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 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비판을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셰이프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장착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전에는 녹음기였겠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라고, 영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이 말씀, 네가 정죄한 그것 가지고 너를 정죄하리라. 네가 비판한 그것 가지고 네 말, 네 행동, 네 판단 가지고 너도 심판의 날에 정죄를 받으리라.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라는 게 누구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빠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아 주님 늘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심판의 대상인 정죄하는 것, 판단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 사형에 처해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내 영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사형에 처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판단받을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판단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살고 있는 나라면 우리는 판단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 이제부터는 판단을 말아야 되겠노라고. 이것이 결단한다고 하루쯤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판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오는 열매 하나가 아니라 그 삶의 습성, 삶의 체계예요. 뿌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뿌리가 썩어 있다면 썩은 뿌리에서 썩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고쳐야 됩니까? 마음을 고쳐야 돼요. 습관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조심하는 게 아니고 내 심령 깊숙하게 내 뿌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주님, 내 뿌리가 썩어 있다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올바른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서울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늦게 가도 좀 천천히 가도 서울 가는 기차를 타셔야 돼요. 부산행 기차를 타고 아무리 경건하게 열심 내고 아무리 종교생활하고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그 기차는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 내 뿌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뿌리인지, 주님 만일 부족하다면 주님 이 뿌리에 당신의 그 성령으로 만들어 달라고, 성령으로 고쳐 달라고, 예수의 피로 이 뿌리를 완전히 적셔 달라고, 그래야 좀 부족해도 피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뿌리에 해당되는 예수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종교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위안을 시킵니다. 아, 그 정도면 되었다고. 잠시 조금 궤도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면 되는 거라고, 괜찮다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혹독한 한마디 기억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이 회칠한 무덤아. 겉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문제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썩어서, 내 영은 썩어서, 뿌리는 썩어서 그 생명의 열매가 사라지고 있는데, 판단의 열매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달고 있지만 너희 아비는 사탄 마귀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인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이 나오곤 합니다. 목사님이 잘못할 때, 장로님들이 영 잘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의 내용을 왜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저 같은 목사가 잘못해서 참 교회에 누를 끼치고 또 세상적으로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 그럴 때 그냥 무조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다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그 목사님과 그 장로님 직분자분이 목사님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잘못하는 거 눈 감습니까? 눈 감으라는 게 능사가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하는 게 있다면 잘못은 하는 걸 그대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니면서 광고하고 그런 자식은 계시지 않겠죠.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라면 내 아들 이러노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광고하고 다니고 당을 지었어 험담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우리가 왜 비판할 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왜 그런 잘못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one body of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형제 자매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저 형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한 뿌리가 맞는가? 뿌리가 아니라면 저 사람 맞아요. 한 뿌리,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머리로 삼고 있는 한 몸 공동체라면 그가 나의 심장이고 그가 나의 팔과 다리예요. 그가 잘못하는 거 있습니까? 있어요. 눈 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비판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아픈 곳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싸매고 기도하고 치료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신의 몸이 손가락이 썩어간다고 비판해서 이걸
손가락이 아프다고 자기 손을 잘라내고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판단하는 사람들, 그래도 정지하고 판단하는데 문화 발이 빠른 분들이 계십니까? 내 속에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 뿌리가 정말 예수님의 뿌리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있는가? 그렇다는 확신이 계신다면 그 다음에는 내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시는가? 주님이 생명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삶인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으로는 헐 미안해하고 주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남의 잘못 볼 시간이 없겠죠. 심리학자도 성경학자도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저 밑바닥에 내려가면 열등감이 이유입니다. 그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은 달라야 되겠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판단받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용서하고 그 사랑의 온몸을 적시는 사람, 내 썩어 있는 뿌리에 예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소생케 하셨으니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복음 속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종교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신앙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존합니다. 멸시하는 정도까지일까요? 오늘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예를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개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조금이라도 없어졌다면 우리는 회개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냥 해서는 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오랫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닐수록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게 심장을 뚫고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은혜를 받고 사라질 뿐이지 내 근본 뿌리를 들여다보면서 내 근본 속성을 들여다보는 것을 너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한때 은혜를 받고 회개해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오늘까지 왔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심, 길이 참으심을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멸시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또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눈에 아무도 의인한 사람 없고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사형에 처해졌다란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혼자서 그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을 지어요. 그 사람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또 모여요. 이게 2000년 전 이야기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에 말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을 지어 불의를 행하는 자. 베스케가 이런 종교인들을 보고 전염병과 같다고 말씀을 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가 저렇게 붉은 피를 쏟고 죽었는데 그 예수의 피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부디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당을 지어서
수근수근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다리는 것이 뭐라 말합니까?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아, 이 무슨 말씀을 여러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예수 모르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보입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음. 여러분 고집이란 말 들으니까 무슨 단어가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형벌이 뭐라고 했죠? 심판이 뭐라고 했죠?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두사였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 회개하면 돌이킬 기회가 있지만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 진노를 쌓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고집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한두 번 고집 정도, 그 말하는 게 아니죠. 삶 자체의 패턴이 그쪽으로 흘러가 있는 분이 계세요. 이런 고집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집의 문제가 뭐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죠. 내가 내 삶을 사는데 왜 그러냐고, 터치를 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망각하고 회개 없이 살아가는 자들아, 하나님의 길이 풍성하신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라. 이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종교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의 유일한 해결책이 뭘까요?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뿌리가 점점 썩어 들어간다면 예수님의 피로 다시금 뿌리를 소생케 만들어내는 겁니다. 열매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사과나무 뿌리에 사과가 나오지, 사과나무 뿌리에 복숭아나무에 사과가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 내 속에 있는 분이 주님이 맞습니까? 내 뿌리가 주의 피로 말미암아 계속 적셔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격이 없다 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인자심으로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4년 전에 우리 교회 영어권에 참 귀한 형제가 등록을 했어요. 페루에서 유학 온 형제입니다. 이 젊은 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대학 다니면서 일하다가 태국에서 온 참 신앙 좋은 자매를 만났습니다. 우리 투이 예배를 하면서 늘 아침 일찍 나와서 자리, 그 많은 자리를 세팅을 해요. 이제 25살 된 젊은입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4개월 된 아입니다. 그 귀한 딸이 희귀한 암병을 얻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 조만한 아이를 가지고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그 어떻게 그걸 견뎌내겠어요. 금요일 날 전화를 하는데 그 형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신 일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여전히 믿고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어제는 아내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이제 4살 된 아이를 보고 그 25살 된 젊은 부부를 보니 뭘로 위로를 하겠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저희 부부와 딸은 압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홈이,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엄마 아빠가 있는 집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딸에게 가장 행복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으로 인도해도 감사할 일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도 감사할 일이요. 극심한 고통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부부,
25살 된 젊은이들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범죄 보았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 인자하심을 잊어버리고 회개를 잊어버리는 사람아, 하나님 인자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우라는 겁니다. 제 생애를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참 한 대학생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상대방 눈을 보고 이야기도 잘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섬기는데 몇 달 가지 못하면 또 쫓겨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또 옮기기도 하고,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다 세상 원망하고 남탓만 하고 대화를 해도 발전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러나니 제가 좀 부담스럽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는 전도사님 숙제를 낼 테니까 이 숙제를 꼭 하고 오세요. 다음에 보니까 숙제를 안 하고 왔어요. 참 목사 부끄럽게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제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다음에 제가 부탁하는 이 숙제를 하고 오시고 아니면 오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대학원 1학년생이었는데 2학년 마치고 3학년 마칠 도록 한 번도 그 형제를 보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아있고, 제가 왜 좀 더 참고 좀 판단하지 않고 좀 더 참으면서 세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목사를 만들려고 이렇게 학교를 보내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가 너무너무 자책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년 세월이 흘렀어요. 강원도 한 깊은 산골에서 주일학교, 그 연합 주일학교 선생님들 수련을 한다고 말씀을 좀 전해달래요. 아주 그 강원도 산골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였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이 친구가 종이를 한 장 꺼내었어요. A4 용지를 꺼내고 와서 교수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걸 읽고 올라갑니다 해요. 제가 보았더니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해서 돌려줍니다. 점수를 보니까 과히 좋은 점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를, 그 평가였어요. 전도사님, 신실한 마음 가진 설교자입니다. 하나님 그 순수한 마음 사용해서 귀한 역사 이룰 겁니다.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담대하게 강단에 서십시오. 그 형제인들 자신의 부족함을 왜 모르겠습니까? 사람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했던 형제 아니겠어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좋은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도 아니었어요. 그냥 따스하게 품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따스하게 한마디 한 말 하나,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판단받아 죽어야 했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내 영혼도 기쁨으로 비상하고,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낼 때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복음 예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워내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서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가 이저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이저리 어찌 우리 이저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받기는 언덕 위에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이 땅 위에 오 주여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적셔주옵소서.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갈보리 건너에서 갈보리 건너 깊은 샘이 터지고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문이 다 열려 하늘문이 다 열려 그의 자비 넘치네. 그의 자비 넘치네. 그의 자비 그의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심장을 찌르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꼭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남을 정죄하는 자들아 정죄는 그대로 네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정죄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는데 내 판단을 주님이 다 받고 죽으셨는데 주님 부디 비오니 우리 영혼이 예수의 십자가에 완전히 물들여져서 비판과 정죄를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품고 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천국 같은 교회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 분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속에 이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판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림을 지어 살아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비판의 제물로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죄받아 죽어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대신 정죄를 받게 하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죽었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 주님 비판과 정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가슴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